뜨거운 찬양과 깊은 기도가 있는 우리 금양로 기도회에 나비오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우리 추석 연휴 명절이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저녁에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 가사의 제목의 타이틀로 예배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간증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와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었던 찬양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들 속에 담겨져 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풀어주실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간증일 수도 있지만 나의 간증이기도 한 그 아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마음들이 우리의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7주간의 금양로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매주 이 시리즈를 통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첫 찬양이지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님, 이제부터 고백하는 이 찬양들,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의 간증과 나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나의 삶에 놀라운 간증과 찬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이 가사를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마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심금을 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시죠.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시. 이 복음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 하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시. 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시. 이 마지막 한 번 더.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면 나를 구원하시. 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아멘. 그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람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람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람.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높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 나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7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찬양 가운데 주신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찬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향한 기억과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한 기대로 계속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내 앞에 놓여진 많은 어두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주셨던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찬양을 더 고백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주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 이 간증들을 통해 내 안에 잊혀졌던 감사와 잊혀졌던 기억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성령 나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오늘 찬양할 겁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오는 기대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기도로 쭉 나아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이 그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가운데 시험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서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서겠습니다. 우리들 속에 숨겨졌던 믿음을 깨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잃어버렸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 우리의 고난의 시간, 우리의 환난의 시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형편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믿음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안 해보던 방식으로 우리들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7주 동안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하지만 매주 막 간증과 찬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것은 저의 간증이 아니라 찬양에 얽힌 간증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들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이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네 곡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소원은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를 안 하고 설명하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 속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깊이 찬양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안 따라해도 좋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그냥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던 이 찬양이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찬양 부르실 준비가 되셨어요? 편안하게 찬양 부르기 싫은 사람은 자도 괜찮아요. 옆 사람 방해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찬양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먼저 한번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지으신 주님 알 텐데,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불러보고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부르실 준비가 되셨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같이 앉으세요. 자, 같이 앉고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앉아서 불러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김홍기 전사 여기 와서 잠깐 앉아요. 제가 이 찬양을 네 곡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어 가사가 훨씬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영어 가사를 좀 한번 이렇게 불러주려고 하고, 또 영어가 아주 싫은 분들도 있죠.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이렇게 영어적인 느낌이 이 찬양이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반응을 좀 잘 보이세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게 타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양인데, 20년, 30년 전에 미국에는 아주 큰 찬양의 영향력을 줬던 두 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 단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찬양을 이렇게 많이 인도했던, 우리들에게 익숙해진 찬양을 인도했던 예배 사역자입니다. 토미 워커. 근데 이분이 만든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후에 내내 이 찬양을 보면서 영어 찬양을 영어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영어가 잘. 그래서 제가 돈 들여서 공부시킨 아들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시켜서. 그래서 영어를 제가 지금 갑자기 불러서 네가 영어를 좀 해라. 아빠가 한국말로 할 테니. 그래서 영어가 조금 가사가 이렇게 훨씬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먼저 한번 영어로 좀 읽어주려고 그래요. 자,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무슨 말인지 이게 한국말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자막. 네, 네. I have a maker. 자,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내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Before even time began. 처음부터. My life was in his hands.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똑같네. 네, 그의 손에 있었죠. 또 He knows my name. 내 이름을 아시고. He knows my every thought.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내 흐르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And he hears me when I call. 그는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죠. I have a father.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He calls me his own. 어떤 아버지예요?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는 아버지가 있어요. He'll never leave me.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No matter where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He knows my name.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He knows my every thought. 그분은 내 모든 생각을 아세요.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내 흐르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And he hears me when I call. 내가 부를 때 그는 언제나 나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내가 아바라 부를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우리들을 참 외롭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저 아세요? 좀 우리들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네 이름 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작사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지으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를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텐데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 이 찬양은 돈 모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만들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찬양입니다. 아, 이 찬양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가운데 힘을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찬양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을 모를 때 누군가를 가장 확실하게 의지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압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지금 이 가사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가사로 이렇게 직역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어로 이렇게 가사를 보면 또 이렇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한번 영어 가사와 한글 가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세요. He will be my guide.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Hold me closely to his side.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분 가까이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With love and strength.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For each new day. 새로운 매일매일을. He will make a way. 그는 만드시는 분이세요. He will make a way. 그는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By the roadway, 계속해서 in the wilderness he leads me. Wilderness, 광야, 황무지 같은 길에서도 그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우리는 사막에서 강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Heaven and earth will fade.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기가 막히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제가 이 찬양을 왜 영어로 이렇게 한번 보자고 했냐면 이 돈 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분이 이 돈 모엔이 이 찬양을 부르다가 짧게 한마디를 해요. 찬양 가사가 아니라 That's righ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서 확 와닿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That's right.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돈 모엔이 찬양을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돈 모엔이 이 찬양을 만들었을 때 돈 모엔이 그 가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자녀들의 병 중에서 사막에 길을 내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됐죠. 이 찬양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연한 결과로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내 앞에 내 생각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사막에 광야에 길과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큰 빌딩이에요. 갑자기 정전이 돼서 불이 다 나갔어요. 여러분 빌딩에 불이 나가면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비상구에 희미한 불빛만이 보여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땐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될까요? 희미한 빛을 보고 걸어가요.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칠레 남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광산 갱도가 무너졌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622m를 파고 들어갔던 갱도가 무너졌어요. 광부 33명이 갇혔습니다. 14일 만에 그 밑에서 이렇게 줄을 내리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구조가 됩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 그 33명이 그 아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우리의 삶은 정말 622m의 갱도처럼 한 줄기 빛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돈 모엔의 찬양 이 곡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와 닿을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며 아주 짧은 순간에 이 돈 모엔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That's right.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끝낼 때 He will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 짧은 순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한번 이 돈 모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and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That's right.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Yes, He will. He will make a way. Yes, He will.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That's right. Yes, He will.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 너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거나 인도에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좋은 찬양을 만든 사람 중에는 이제 토미 워커나 이렇게 돈 모행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와서 찬양을 했던 조준모라고 하는 한동대 교수로 있는 사람이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어학 교수예요. 이 조준모 교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황의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준모 교수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내 아들은 나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지어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마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의 아들 요엘에게 그래서 부제가 아들 요엘에게라고 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근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영어 가사로 한번 들어볼까요?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때 그는 나의 힘이 되시는 분. You are the treasures that I seek. 그분은 보물 같은 분이에요. 내가 찾고 있는 보물 같은 분.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I'm seeking you like a precious jewel. 주님은 마치 보물 같은 분, 내가 찾고 있는 분.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내가 만일 주님을 포기한다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You are my all in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Jesus, Lamb of God, holy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Jesus, Lamb of God, holy is your name. 주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Taking my cross, my sin, my shame. 이런 말이죠. 나의 죄와 나의 부끄러움, 그 모든 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Raising again, I praise your name.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You're my all in all.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내가 쓰러질 때 그분이 나를 세워 주셨고 When I run dry, you fill my cup. 아, 나의 잔이 비었을 때 내 잔을 채워 주신 분이고 You're my all in all.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에게는 마음에 늘 갈등이 있었어요. 1988년 어느 날 그는 찬양을 인도하다가 그의 속에 있었던 갈등과 죄를 고백합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 동성연애자였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렸을 때 데니스 저니건은 성추행을 당했고요. 아, 그리고 동성연애자가 됐고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너무 괴로워서 어떤 성직자에게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성직자가 이 사람을 다시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그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를 미워하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는 늘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1988년 어느 날 그는 예배를 인도하다가 자신이 동성연애자였음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홉 아이의 아버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데니스 저니건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들 또 많은 간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니스 저니건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아, 그분은 그의 가장 약하고 수치스럽고 그의 인생의 드라이한 모든 것이 다 비워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을 고백한 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좀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갈 텐데 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불렀던 세 개의 찬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채우실 그분을 예수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데니스 저니건의 마음 그가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고 불렀구나 그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기 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나를 지으신 주님을 나의 삶에 하나님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빈자를 가지고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 어두운 것과 나의 가정 부끄러운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 주님 부족하지 마시고 지하게 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붙잡아주시오 하나님.